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라채실 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그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 물결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결국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흘러가는 하수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그 물결의 통로가 되니까 결국 더럽고 지저분한 물이 흘러가는 그 하수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물결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복이 흘러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통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저 아침에 그저 기도하니까 그저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아니 어찌 보면 우리와 그나마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훌륭한 뭐 왕의 자제로 태어났다든가, 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다윗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정말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신 거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또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참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 위로가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도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가 찾아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찾아봐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 자, 예레미야 23장 몇 페이지가 되나요? 1088
8페이지가 되죠. 자,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날 것이다, 그렇게 모두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어쨌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하고 다윗이 그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아주 신기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자, 말씀을 또 한번 찾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세요. 참 신기하게 다윗이 이 고백을 그가 찬송을 통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시편, 그의 노래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주라고 할 때 이 내는 누굽니까? 이 나는 누구죠? 다윗이죠. 그죠? 이 다윗이 자기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로 할 때 내 하는 이 내는 누굽니까? 다윗의 주님. 그죠? 다윗의 주님. 그 주님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이 너는 누구죠? 다윗의 주님.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이 12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지금 이 말씀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가 들어보라 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지금은 이제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요.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의 주님, 이 다윗이 믿는 그 주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냥 노래하다가 그냥 자신도 모르게 나온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안 것도 아니에요.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이 말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나는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해도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희들은 말하지 않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지금 보내주시고 자기 눈앞에 지금 서게 해주셨는데도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미 수백 년 그 오래전에 살았던 그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바로 이 주님을 예수님께서 나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는 이미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기 앞에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 따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찾아보십시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많이 찾네요. 로마서 1장 말씀. 자, 로마서 1장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메시아 되신 하나님은 다윗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오게 될 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자기를 찾아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강팍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사셨으며 또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히브리서 10장 365페이지쯤 되죠. 363페이지. 예, 히브리서 10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13절 잘 보십시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다 멸하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모든 죄와 사망, 그 저주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어디에 앉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13절 말씀, 바로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에 자기 원수들,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세상 그 저주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말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내 마음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진정 우리의 참 주님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되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이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깨달았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 정말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알았잖아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주님 나의 메시아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허물을 사함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도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도 하지 않고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요 그 수천년 전에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고?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 앞에 고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그것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내가 너희를 위해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38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채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것 그거 삼가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연복의 앞에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는 가장 적은 것을 내었습니다만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한 자인 걸 아세요. 그가 드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과부를 향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바로 이 과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도 우리 주님의 눈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걸 몰라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비교할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드리는 헌금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얼마나 그걸 꺼내기조차도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냥 주님은 그것이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죽을 일이 없잖아요. 괜히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이 아픔, 나의 서러움, 나의 힘들고 어려움, 나의 가난함 주님은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니 아무것도 개의할 것 없이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나의 소유를 주께 드립니다. 내 인생, 죄인 된 내 인생,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죄 없다 말씀하시며 나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머리 앞에 주님이 못난 인생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 연약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 다윗을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통로가 되지 마라.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하지 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도 다윗같이 축복의 통로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한 사람,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복주시고 친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외롭고 서러운 때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인생이 될 때에도 그저 주님 앞에 하염없이 하나님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